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입니다 오전에 서면으로 보내드렸던 60항쟁 33주년 관련 브리핑하고 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의 일반중학교 전환 활, 환영 어, 결정 환영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일반중학교로 전환 결정을 환영합니다. 오늘 서울시교육청이 영운 국제중학교와 대원 국제 중학교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고, 외고, 자사고 등이 오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됨에 따라 고교 서열화 폐지는 큰 걸음을 내디뎠으나 중학교 서열 체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서울시 교육청의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의무교육인 일반 중학교와는 달리 국제중학교는 높은 학비 등으로 인해 상류 계층이 아니면 사실상 다닐 수 없는 학교였습니다. 작년 여영국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 4개 사립 국제중학교의 연간 평균 학비는 1,104만 원 수준이었고 경기 청심 국제중학교의 경우에는 1,499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제력에 따른 학교 선택권의 차이를 두 곳은은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던 교육부가 국제 중학교 등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중학교 서열하는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도 없었을 뿐더러. 올해 1월 열린 시도감 교육 시도 교육감 협의회 총회에서는 국제중학교의 일반중학교 전환 안건을 유보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한다면 국제중학교의 최종적인 일반고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등하고 공평한 교육, 교육의 공정성 확립은 끊임없이 실현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오늘 서울시 교육청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정의당도 힘을 쏟을 것입니다. 어, 60 민주항쟁 3 3주년 아침 오전 논평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3번째 맞는 60 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쿠데타와 광주시민 학살로 국가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은 민주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에 끝내 무너졌고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거룩한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87년 새로 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2 0 1 7년에 이르러 수구 세력의 잔영과 도왔던 박근혜 대통령을 평화적으로 탄핵시키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87년 6월의 뜨거운 함성을 되새기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무엇을 해나가야 하는지 깊게 생각해 봅니다. 제도로서의 우리의 민주주의는 많은 부분에서 완성이 되었지만 민주주의를 우리 구성원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은 어, 모두의 가슴 속에 뿌리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재벌 권력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법과 제도의 구멍을 파고 들어 법 위를 뛰어다니고 있고 사법 권력, 검찰 권력은 개혁의 칼날을 마주하고 음습한 과거의 실체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위협은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며 우리의 제도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똑똑히 알려주었습니다. 제도적 민주주의를 더 완성시켜 가되 새롭게 요구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는 것이 2020년 6월 10일의 임무입니다. 이제 제도적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켜 모두가 공정하게 누리는 하는 것 공정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정의당은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